정부가 물가 상승률과 연동해 매겨지는 맥주와 탁주의 과세 방식 폐지를 추진합니다.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제 2020년 맥주와 탁주의 종량세를 도입하면서 물가를 연동한 것에 대해서 폐지하는 등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종량세는 유지하되 물가와 연동하는 부분은 적절하지 않아 전문가와 각계 기관과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이 같은 조정은 업계가 소폭의 주세 상승을 빌미로 소비자 가격을 올리는 편승 인상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. 정부는 이르면 올해 7월 발표하는 세법 개정안을 반영해 내년부터 물가 연동 방식을 개편할 방침입니다.